근데 그 정성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식적인 면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. 당신이 더 급한 거예요. 더 베풀려고 하시지 자손들한테 바라지를 않으세요. 이제 이번 질문은 우리 부모님들, 우리 어머님, 네. 아버지들이 다들 궁금해할 질문이에요. 이 자식복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,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자식복, 나중에 부모한테 자라는 자식들은 이 부모들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부모들한테 자라는 걸까요? 자손을 잘 두는 것 또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에요. 일단 그 부모님들을 보면은 덕이 많으세요. 그리고 비신은 공 또한 더할 수 없이 남다르세요. 공을 들이는 것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상담을 할 때마다 가슴에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손을 잘 둬서 그 복이 자손 대대로 간다고 하죠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복 자체가 부모님한테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제 친도분 한 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분 정성이야말로 진짜 눈물겨우세요. 제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든 정성을 들이시든 그 정성이 진짜 말 그대로 천지신명님전을 울릴 정도로 그만큼 깊으세요.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항상 그래요. 그 정성 덕에 자손들 앞길이 열리고 그 복이 자자손손 내려갈 거라고. 근데 그 정성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타고난 복도 있겠지만은 그 정성은 어디다 비할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자인 저도 그거는 진짜 많이 본보기가 되었어요. 내가 진짜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, 네. 이뤄야 자식이. 그렇죠.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세요. 자식들을, 자손들을 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식적인 면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. 맨 처음에는 자손들을 위하신다고 하는데 당장 급한 게 본인들이세요.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주의가 지금은 너무 많으세요.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도 자손 때문에 분명히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간을 많이 보세요. 그래서 자손들부터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은 당신이 더 급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가식적인 분들은 비는 정성도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정성을 드리는 분들에 비하면은,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젊은 세대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. 나를 위한 기본 그런 받침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자식복을 갖고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, 네. 이게 진정 자식한테 내가 나중에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, 네. 바라고 있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자식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면. 근데 진짜 자손복을 가지신 분들은 원하지를 않으세요. 아, 네. 그쵸. 오히려 부모인 쪽에서 더 베풀려고 하시지 자손들한테 바라지를 않으세요. 근데 오히려 당신들이 앞서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손들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. 내가 이만큼을 해줬는데 너희도 이만큼을 해줘야 되지 않냐.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자손을 키우다 보면은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고 내 새끼가 잘됨으로 인해서, 옛날 어르신들 말씀 있잖아요.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좋다고. 네. 그런 말씀이 정말 옳은 것 같아요. 내 자손이 잘됨으로 인해서 그 복이 더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자손들한테 좋은 본보기, 예, 존경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오히려 베푸시면서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. 그리고 자손 일이라면은 먼저 다급하게 마음을 드세요.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